얘들아, 난 뿜이야. 뿜이도 수학놀이 좋아하니까 재미있는 수학놀이 많이 많이 알려줄게. 오늘은 하나씩 별에 하나씩 놀이를 같이 해보면 어때? 자, 뿜이랑 놀 때는 뿜이를 따라서 손가락을 쫙 펴고 큰 소리로. 알지? 자, 뿜! 하나씩 별에 나무처럼 만들어볼까? 나무 하나에 열매 하나씩 달아주는 거야. 하나에 하나씩.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자꾸 깜빡하네. 하나에 하나씩. 어? 열매가 남았네? 남으면 하나에 하나씩이 안 되는데? 아하! 초롱아! 초롱초롱! 이제 한 그루에 하나씩 맞지? 이제 열매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러볼까? 휘! 새 한 마리에 열매 하나씩! 됐지?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디? 그러네? 열매가 남고 새는 모자라. 더, 더. 옳지? 휘. 이제 하나에 하나씩은 척척인데 집에서도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나 하나, 동생 하나, 한 사람에 하나씩 잘 나눌 수 있지? 참, 어른들께 먼저 드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약속! 의자가 짝이 맞으면 편하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준비한 놀이 의자 뺏기. 자, 빨리빨리 준비 준비. 자, 준비 시작. 지나게 춤을 추다가 의자에 앉아라. 아니 아니, 우리 모두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여기에 수학까지 잘한다면 더 좋겠지요. 초등학교 1학년 갓 입학한 어린 학생들만 보더라도 수학을 좋아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유아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수학을 즐기는 학생들은 어떤 유아 수학을 경험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 선생님들이 조사한 결과 잘 조직된 수학적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았고요. 그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받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그 결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잘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학이 야호와 함께 하시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나신 것이고요. 이제 끝까지 믿고 함께 시작해보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